작업을 들어갈 거고. 이건 뭡니까? 이게 요즘 최신형의 엔진입니다. 와우. 시동 걸어놓고 한번 보자고. 볼보는 지금 현재 이제 헤드 가스켓 나간 거는 확인이 됐었고, 일단 지금 요 가스켓 면, 헤드 면 쪽에 요 청소를 하고, 이 배기도 지난번에 보면 여기가 샜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배기 쪽도 좀 연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청소를 해줬어요. 가스켓이 접합될 면들. 그리고 부품이 이제 오늘 도착을 해서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거고, 뭐 몇 가지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가스켓 교체만 하고, 헤드 면은 이렇게 면도 청소를 싹 하고, 이 상태로 조립을 들어갈 거예요. 신품 헤드 가스켓을 장착하고, 이제 헤드를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진해서. 순진? 네가? 아, 그럼. 얘 순진하다는데 어떻게 돼, 그렇게? 20하고, 그 다음에 50하고. 어제 술 마셨지? 술 안 먹었어. 근데 왜 상태가 술 마신 상태지? 술 못 마셔? 술 못 먹어. 왜? 술병만 봐도 취한데. 아, 지랄. 술병만 봐도 취한데, 얘가. 네? 술 못 마신대. 니가? 어. 술병만 봐도 취한데. 갑자기? 그니까. 알코올 중독 아니야? 술병만 봐도 너무 좋아서 취하는 거야? 작업하면서 항상 기도해? 아, 그럼요. 복권대라고? 아니, 문제 없으라고. 아, 문제 없으라고? 저번처럼 두 번 다시 안 내리니까. 지난번 볼보? 아. 볼보 전문 어때? 제가요? 응. 아유. 그럼 볼보는 누가 하라고? 볼보. 이 팀장 보고 하라 그래? 빵! 팀장님. 가서 일러야지. 볼보 엔진은 헤드까지 지금 조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엔진을 이제 올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문제 없어야 되는데, 그치? 그렇죠. 없겠지, 뭐. 누가 했는데. 응? 저 왜? 늘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하면서 짜증. 볼보 전문가 아니야? 짜증을 너무 많이 내가. 볼보 전문가 아니야? 아니, 비전문가. 볼보는 지금 엔진을 다 올리고 한번 걸어봐봐. 네, 시동이 걸렸고 엔진 소리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아, 이 볼보는 정말 힘들었던 게, 뭐 일단은 결과를 끝까지 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 상태로 좀 한참 걸어놓고 엔진 냉각수 순환 여부 그리고 헤드가스켓 플루이드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볼보 전문? 우리 김대리가 볼보 전문이에요. 원래 폭스바겐 센터에 있었는데 볼보 센터에 있었던 걸로 하자야.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볼보 센터? 아유,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작업해보니까.
아이폰. 거기나 여기나 뭐, 그치? 내가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걸고 들어올지도 몰라. 아까도 전화 왔었는데. 진짜? 아, 골보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좋아요. 재밌죠? 이건 뭡니까? 이게 요즘 최신형의 엔진입니다. 와우. 뭡니까? 로타리 엔진을 카피한. 와우. 그런. 아, 이게 자체적으로 힘이 나온다는 아, 거. 아, 그럼요. 배터리만 연결하면. 어, 그러면 이거에 들어간 차가 저기 있는 저 GT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아, 잘 못. 또 댓글 달려.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좀비한다고. 네, 자세? 아니, 실리콘 쓰는 거를 한번 나보다. 예? 당연히 잘 쓰겠지. 내 실리콘 진짜 못 쓰거든. 여기다 쏘는 게 더 낫지 않아? 아, 이거 총이 부딪혀서. 아, 거기다 쏘게? 네. 이제 한번. 아, 실리콘 쏘는 게 그냥 쓰거든. 아, 내가 진짜 못 쏘거든. 좀 전에 실리콘 쏘고 왔었어. 그러니까 쏘는 거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구만. 아. 이게 술 안 먹는 사람은 안 떨거든. 아, 제가 검은색을 쏘면 괜찮은데. 하필 핑크라.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로, 일로? 아, 저, 일로? 한 라인째 가고 나서.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성격이 좀 깐족거리는 성격이라.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 며칠 만에 좀 기분이 업 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오늘 면접에 합격했잖아요. 아, 그렇군. 제일 긴장돼. 같이 일할 사람 면접 보는 게 제일 긴장되고, 그 면접 결과가 며칠 있다가 연락 드릴게요. 뭐, 일할지 말지. 그러면 잠이 안 와. 우울해져. 예전에는 그게 반대로 돼가지고, 업주가, 저희 확인해보고, 뭐, 며칠 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우리 선배 때 얘기고. 또, 나 때는? 나 때는? 우리 선배 때는 그랬는데, 지금 뭐 우리는 사장이 면접 당하는 거지. 화학 뭐 그런 응? 일하는 것 같아. 화학 쪽 일하는 빵 쓰리쓰리 맛 정자 응? 넣고서 테스트하고 정자요? 그 뚜껑 닫아놔야 돼. 매연 들어가면 색깔 새 것도 이렇게 변해.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신선한 공기를 좀 매겨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새 거가? 벌써, 아, 이 안에 공기가 안 좋은 거야, 이거. 아, 씨, 아까워. 이거 다 돈인데.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 씨. 돌아와도 원래 저 영롱한 색깔로는 잘 안 돌아오더라고. 시동 걸어놓고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해서 헤드가스켓 플루이드로 헤드가스켓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혹시나 변색이 된다고 하면 EGR 쪽에 터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 헤드가스켓에 이미 고장난 거를 확인했었던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뭐 작업 후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걸어놓고 좀 있어 보자고. 이제 그때는 이렇게 몇 번 하면 색깔이 확 변했어. 변한다?
그 헤드 가스켓이 터진 게 확인이 됐었는데도 작업 후에 이 헤드 가스켓 플로이드가 색깔이 변해요. 지금도 배기가스가 어디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헤드 가스켓이 터진 거는 확인을 했었는데도 작업 후에 이게 또 색깔이 변한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도 냉각수가 이 냉각수 쪽으로 배기가스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고 일단 뭐 주행을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색깔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절망적이구나. 우는 거야? 저 눈물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없어? 눈물이 없어. 아씨. 아니 가스켓은 분명히 나갔는데도. 아 참. 머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정말 어렵다. 어떡하냐. 자, 이 볼보는 지금 부동액에 그 약품 투여를 했을 때 색상이 동일하게 변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 이게 참 엔진은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추측하건데 일단 헤드 가스켓이 터진 거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른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가스켓 터졌으니까 당연히 이게 문제라니 하고 조립을 한 거예요. 거기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헤드 자체에서 물이 새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수압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수압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너무 안일하게 점검을 한 것 같아요. 테스트를 좀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처럼 두 번 다시 안 내리게. 두 번째 엔진 내리니까 기분이 어때? 어?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밀상 있는 일이야?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야. 아씨, 진짜 헤드가 문제가 있겠지? 걱정된다, 야. 볼보 전문이라고 할까, 우리?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수식어도 달면 안 돼. 볼보, 뭐, 저거 뭐야. 해시태그도 달지 마. 아, 안 돼요. 안녕하세요. 볼보 해시태그도 달지 말래. 기업도 꺼내지 마요. 어? 기업도 꺼내지 마요. 아, 그래? 볼보 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 아, 볼보 할 줄 모른다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립 못한다 그래. 아. 그, 이 차주분 마음은 어떻겠어? 아, 그거는 편집해가지고. 자, 현재 헤드를 내려서. 장어? 오. 장어면 엔진을 두 번 내려도 돼? 세 번도 내릴 수 있어.